3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여행과 관광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남 대표 해양관광 도시인 여수에서는 그동안 닫혔던 바닷길이 열려 해외 크루즈가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여수시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바닷길을 연 여수항. 뒤이어 지난 21일에도 또한 척의 국제 크루즈가 입항하면서 한달 사이 미국과 유럽 관광객 천여 명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종식으로 국제 관광이 재개되면서 앞으로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10월 추가 크루즈 입항이 계획된 만큼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홍보 마케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로 버스 임차비를 1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내 임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택시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임시 택시 승강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여수항의 부두 수용 능력은 16만 8천 톤. 그런데 정작 터미널 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출국 동선이 분리되지 않고 대합실마저 300여 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보니 대형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또 크루즈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대형 쇼핑몰을 비롯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가 1억 4천 정도의 크루즈 사업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50% 이상이 홍보 마케팅 비용입니다. 크루즈 관광은 여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개발을 못했고 크루즈 터미널이라든지 항만 시설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여수시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 건립 사업을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의 중장기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실제 국고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크루즈 관광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 여수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